아, 권영가가 논문에 도와주는 친구라고. 도와준다고, 같이 도와준다고. 예, 예. 김건희 씨의 친척 A 씨가 논문 대필 의심자로 H컬처 대표 홍석화 씨를 지목했는데요. 그런데 김건희 씨 논문이 대필됐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김건희 씨 논문 표절 국민 검증단의 교수들입니다. 국민검증단 교수들이 찾아낸 사람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홍석화 씨였습니다. A씨가 지목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검증단 교수들은 이런 논문 표절 수법은 이 둘 말고는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방식이 비슷하다. 와, 그 얘기 듣고 나서 아, 이제 보도할 수 있겠구나. 반갑습니다. 박성태 PD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김건희 씨의 친척 A 씨가 논문 대필 의심자로 H컬처 대표 홍석화 씨를 지목했는데요. 그런데 김건희 씨 논문이 대필됐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김건희 씨 논문 표절 국민 검증단의 교수들입니다. 지난해 국민 검증단의 교수들이 김건희의 논문 네 편 모두 표절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검증단은 저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가 직접 박사 논문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표절도 직접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갖고 대필자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필 의심자를 찾았습니다. 국민검증단 교수들이 찾아낸 사람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홍석화 씨였습니다. A씨가 지목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소름이 돋았는데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정말 신기하죠. 교수들이 홍씨를 김건희씨의 논문 대필 의심자로 지목한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은 점집 블로그와 홍보글을 논문 여러 군데다 복붙한 것으로 유명하죠. 논문과 점집 블로그를 지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각각의 가지고 있는 운이 다르다고 한다. 그 운, 즉 사주란 사람의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 네 가지의 기둥을 뜻하며, 자, 이 정도면 컨트롤 C, 컨트롤 V한 수준인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해피 캠퍼스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과제나 레포트 작성할 때 참고하고 있죠.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주역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레포트를 자신의 박사 논문에 복붙했습니다. 인터넷에서 1,000원만 결제하면 내려받을 수 있는 학부생들 레포트 참고용 자료를 뺏겨서 박사 논문을 썼다는 사실을 확인한 교수들은 놀라워서 잘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논문 국민검증단 교수들은 바로 이 기괴한 표절 방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홍석화 씨의 2006년 석사 논문이 김건희 논문과 똑같은 방식으로 표절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마땡이라는 필명을 쓰는 개인의 블로그입니다. 옆에는 홍석화 씨의 석사 논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에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영국 아드만 스튜디오의 웰리스 앤 그로밋이 국내에 보급되면서부터이다. 이 때문에 광고 제작자들이 선호하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기도 했다. 그나마 몇몇 스튜디오를 제외하고는 학생 시절 동아리 활동에서 비롯된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인력 변동도 잦은 편이다. 복사해서 붙이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홍씨 논문 첫 페이지를 볼까요? 각주 1을 보면 디지털 기술 발전에 의한 문화 컨텐츠 제작 구조의 변화라는 제목의 한국방송개발원의 2000년도 학술 자료를 참조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한국방송개발원의 자료가 아니었어요. 레포트 월드에서 1,000원을 결제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다섯
100장짜리 레포트 참고용 자료였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베끼고 학부생들을 위한 레포트 월드나 해피 캠퍼스를 참고하는 수법이 김건희 씨와 홍석화 씨의 논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증단 교수들은 이런 논문 표절 수법은 이 둘 말고는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검증단 교수들이 홍 씨가 김건희 박사 논문을 대신 써줬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검증단 교수들은 어떻게 대필 의심자로 홍 씨를 지목하고 그의 논문을 분석해 볼 생각을 했을까요? 김건희와 홍석화 씨 관계는 이게 전부일까요? 국민검증단 교수님들이 네네. 또 홍석화 씨 석사 논문을 또 검증했잖아요. 예, 예. 또 방식이 비슷하다. 와, 그 얘기 듣고 나서 아 이제 보도 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 친척 A 씨 얘기로만 들으면 그냥 유튜버들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우리 그 교수사단들이 네. 이게 또 검증해 줘가지고 예. 방식이 똑같다. 똑같다. 아. 보도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 확신이 들었죠. 네네. 네. 하여튼 뭐 내용을 보면 우연의 일치가 두 번씩이나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 벼락 맞을 확률도 굉장히 드문데 두 번씩이나 맞은 거야. 그럼 뭐 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김건희 친척 A씨가 홍석화 씨를 대필 의심자로 지목을 했는데 때마침 네. 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검증단 교수들도 홍 씨를 대필 의심자로 지목을 했어요. 네. 또 표절 수법이 아주 동일합니다. 네. 개인 블로그, 그리고 해피캠퍼스나 뭐 레포트 월드라든가 이런 학생들의 레포트 참고용 사이트 자료까지 베꼈어요. 이건 굉장히 극히 없는 경우, 드문 경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희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을 블로그를 베낀다든가 레포트 월드를 참고한다든가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강력하게 홍석화 씨가 김건희 씨 논문을 대표해 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죠. H컬처 대표 홍석화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 홍석화 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는데요. 젊은 시절 경력 대부분을 홍석화 씨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봤듯이 홍석화 씨는 김건희 씨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두 번째로 홍석화 씨가 대표로 있는 H컬처의 근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줬습니다. 김건희 씨는 수년간 H컬처의 직원과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김건희 씨는 H컬처에 제대로 출근한 적도 봉급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홍석화 씨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김건희 씨는 이제 나중에 정직원으로 들어왔는데 회사는 잘 안 나왔죠. 네. 그리고 저희도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큰 뭐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네. 그리고 저희 김건희 씨는 저희가 월급도 잘 안 줬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랑 왜 멀어졌냐면요. 예. 김건희 씨가 이제 뭐 강의를 하는데 뭐 저한테 뭐 특강을 해달라 와서 학교 와가지고. 그게 아마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 뒤로도 사대보험은 나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사실은 김건희 씨가 저희 정직원으로 그렇게 있은지도 몰랐어요. 경찰서에서 저한테 사대보험을 끊으라고 끊어달라고 이게 왔어요. 네.
그걸 끊어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회사에 근무를 했구나. 이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오래 네, 근무를 했더라고요. 저는 잠깐 정도, 한 1, 2년? 네, 그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정직원인데 제대로 출근도 안 하고 그래서 봉급도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은 또 몇 년씩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H컬처는 애니메이션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김건희 씨는 이렇게 컨텐츠 제작 회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를 정부 지원 사업의 책임 연구자로 임명해줬습니다. H컬처는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지원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지원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자는 다름 아닌 김건희 씨였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자나 부교수, 연구원은 박사학위자나 조교수, 연구보조원은 석사학위자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는 석사학위자였습니다. 박사학위는 2008년에나 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자격이 연구보조원밖에 안 되는 김건희 씨가 부교수급 이상이 맡을 수 있는 책임연구원이 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콘텐츠진흥원에서 2007년 1월 H컬처로 현장 실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연구 책임자인 김건희 씨는 현장 실사 자리에 안 나왔어요. 평소처럼 그냥 출근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연구자로 이름만 올려놓은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06년 당시 정부의 학술 연구 용역비 중 인건비의 기준 단가입니다. 책임 연구원은 240만 원, 연구원은 185만 원, 연구 보조원은 128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얼마나 받았을까요? 매달 350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김 씨는 연구 보조원으로 최대 128만 원을 받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연구한 경우에나 말이죠. 넷째로 김건희 씨는 홍석화 씨의 수상 내역도 자기 걸로 만들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수원대와 안양여대 강사에 지원할 때 이력서에 2006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허위 기재라는 건 이미 밝혀졌는데요. 이 수상 내역도 홍석화 씨의 H컬처가 받은 2004년 우수상을 김건희 씨가 자기 실적으로 가져다 쓴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홍석화 씨는 김건희 씨 논문을 대신 써줬거나 아니면 최소한 본인의 특허와 사업계획서를 가져다 쓰라고 제공해 줬습니다. 둘째, 출근도 제대로 안 한 김건희 씨를 자기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것으로 4대 보험 서류를 조작해 줬습니다. 셋째, 정부 지원 사업의 연구 책임자로 자격 요건도 안 되는 김건희를 임명하고 인건비도 기준보다 과다하게 지급해줬습니다. 넷째, 김건희 씨는 홍석화 씨의 수상 실적까지 가져다 자기 걸로 둔갑시켰습니다. 자, 이 정도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 홍석화 씨는 마구마구 퍼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나 키다리 아저씨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마치기 전에 김건희 씨 논문 표절 국민검증단 교수들은 어떻게 홍석화 씨가 김건희 씨 논문을 대신 써줬다는 의혹을 갖고 그를 조사했던 걸까요? 홍석화 씨는 2004년
애니타 관련 특허를 출원합니다. 이때 임희홍 씨는 김건희 씨를 자기 회사의 직원이나 감사인 것처럼 등급시켜줍니다. 2005년 홍 씨는 블로그를 표절해 석사 논문을 씁니다. 2006년 홍 씨는 애니타를 개발하겠다는 국책지원사업 책임자로 김건희 씨를 앉힙니다. 또 2006년엔 홍 씨는 아라리 쇼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김건희 씨를 기획이사로 이름을 올려줍니다. 2007년 홍 씨는 애니타 개발을 주제로 한 김건희 씨 박사 논문 작성을 도와줍니다. 김건희 씨 논문도 블로그를 표절합니다. 2008년 홍석하 씨와 김건희 씨는 함께 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다닙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봐도 둘 사이의 관계가 정말 의심스럽지 않나요? 또 홍석하 씨는 2004년부터 애니타를 개발해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엔 정부 지원을 받아 애니타를 개발했고요. 김건희 씨가 2008년에 애니타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쓴 게 우연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홍석하 씨는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네, 아니 논문 썼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뭘 어떻게 제가 지도를 해줘요. 제가 박사가 아니다면 무슨 박사 논문 제가 지도를 합니까? 자격이 안 되는 김건희 씨를 정부 지원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관련 규정에 맞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태 PD였습니다.